베이컨과 햄이 가열기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요. 가열이 끝난 햄과 베이컨은 어떤 공정을 거치게 되나요? 인텐시브 쿨러라는 설비로 들어가는 냉수와 냉풍으로 제품을 냉각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 되게 추운데 여기는 무슨 공정이죠? 네, 여기는 템플링 공정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1차 냉각이 된 베이컨하고 햄 제품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마이너스 7도 이하로 저희가 유지한 햄 베이컨의 미생물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품질적 안정을 시키기 위한 최종 냉각 과정입니다. 자, 여기는 어떤 곳이죠? 네, 여기는 저희 표면 분결실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네. 햄 제품을 슬라이스를 할 때 슬라이스 모양이라든지 이제 제품을 깔끔하게 슬라이스하기 위해서 30분에 40분 동안 표면만 공결을 하는 공결 룸입니다. 아, 여기는 동결된 햄을 슬라이스기를 통해서 얇게 잘라주는 과정입니다. 얇게 슬라이스된 햄은 이렇게 포장이 진행됩니다. 이 제품 유통기한이 언제죠? 30일입니다. 30일. 오늘이 12월 5일이니까 2020년 1월 3일까지 지켜야 되겠네요. 이렇게 제품이 완성됐습니다. 유통기한 2020년 1월 3일까지 제대로 찍혀있네요. 그동안 푸드토코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요거는 금속 검출기인데요. 임의로 만든 금속 이물을 이렇게 통과시키면 아마 이 기계는 자동으로 이 제품을 분리할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네, 잘 작동되네요. 자, 여기는 베이컨을 슬라이스부터 포장까지 작업하는 현장입니다. 근데 팀장님, 여기 낯선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는 뭐예요? 네, 이 기계는 자동 슬라이스라는 기계고요. 모양들이 굴곡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한쪽에 보시는 것처럼 단면 스캐닝 최적을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중량과 슬라이스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생산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계입니다. 아, 그러면 그 제품의 낱장, 개수가 틀리더라도 그 제품의 중량은 다 같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3D 프린트를 거친 베이컨은 이곳에 입력된 두께로 슬라이스 됩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서 베이컨이 포장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 제품 유통기간이 얼마죠? 9개월입니다. 9개월이요? 아,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2020년 9월 4일까지. 네, 제대로 입력되어 있네요. 이 제품의 포장지에 유통기한이 제대로 찍혀 있네요. 여기는 햄과 베이컨의 위화학 검사와 미생물 검사라는 실험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선생님, 이거 원료육 맞죠? 네. 네. 저 원료육이라 하더라도 기준 규격에 적합한 원료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원료육은 어떤 검사를 하는 거죠? 네, 그 원료육은 입고시마다 일반 세균수 이물 위치 이색 등 감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 1회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원료육에 대해서 매월 살모넬라 항세포도상 구균 등 잘 검사를 하고 있고 원료육에 대해서 매회 일반 세균수 감염 검사도 이렇게 검사를 잘 하고 계시네요. 매회 들어오는 냉동 탑차의 내부 온도도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시고 부재료의 검사도 일반 세균수, 뇌혈성 세균 등 대장균
이런 것들을 잘 검사를 하고 계시네요. 완제품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인 아질산 이온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 기준으로 장염, 비부류균, 장출혈성 대장균 등을 검사를 하고 있네요. 햄과 베이컨을 제조하는 과정을 잘 보셨나요? 많이 위생적이죠? 이번 푸드토크에서 소시지 영상은 담지 않았지만 작년에 보고된 식품산업통계 정보에 의하면 6세에서 11세의 남자 초등학생의 햄 소시지 섭취량이 우리 국민 평균 섭취량의 2배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성장기 학생, 특히 남자 초등학생에 대해 편식 극복을 위한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햄과 소시지는 맛있지만 적절한 섭취가 필요하겠네요. 지금까지 푸드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